그 연애 기분은 웃는 거 다시 한번 해봐요. 그래. 아니 갑자기요? 웃는 거만 웃는 거만 웃는 거만. 그, 그 부분만 따로 그 산뜻이 팬 여러분들 지금 약간 네. 녹음하실 준비하시고 어. 요거 약간 좀 남친짤처럼 들고 그치.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저 안 보면 안 돼요? 왜요? 안 보게 안 보게. 지금 진솔 씨가 되게 민망해하고 있어요. 아니 근데 이것 때문에 노래 약간 여기가 약간 킬링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이런 거는 좀 배워놓을 필요가 있어. 우리 에이프릴도 어, 나중에 이런 앨범을 냈을 때 요 포인트 잘 살려야 되거든요. 네, 남자도 이렇게 산뜻하게 웃는 거 좋은데 여자분들이 네. 상큼하게 웃으면 훨씬 더 노래에 또 감이가 잘 되죠. 그럼, 그럼. 근데 나은 양 되나요? 저요? 갑자기? 아, 한번 해볼까요? 이게 뭐라고 같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? 최고예요. 최고예요. 아니, 예. 진솔 씨 강파하잖아요. 예, 예. 진솔 씨도 한번 가요. 아, 진솔 씨 한번 가시죠. 저기 어, 머리 그렇게 흔들어야 되나요?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이렇게 아 이거 지금 모함입니다. 아 그래요? 예, 예. 약간 맥인 거죠? 아 그런 것 같아요. 야 이거. 예. 그러면 저 우리 산들 씨부터 하고 네네. 그다음에 나은 씨 갔다가 진솔 씨 이렇게 연달아 가는 걸로 하죠. 또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? 하고 싶은 사람 나 해보고 싶다. 없네요. 예. 요새 명. 연달아 왜 없어? 야 연달아 우리 가만히 있을 거야. 네. 원곡처럼 해주세요. 갈게요. 네. 야! 저 언제 그랬어요? 언제? 아, 가지고. 아, 너무 웃기다. 야, 백주연 씨. 다음번에 이제 다음번에 서로 이런 인사 나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만나자마자. 와.